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투증권의 박지용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벤키스의 역군이라고 했더니 지금 역풍 붑니다. 지금 쌍팔 역군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 역군이냐. 아, 저 듣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역군이라고 하셔가지고.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역군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원래 이제 네. 오프닝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서 무슨 대본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아시지만 뭐 그냥 네. 애드리브로 막 하다 보니까 네. 어쩔 때 분위기 좋다가 단어 하나가 그냥 셀 때가 있더라고. 아, 저 갑자기 네? 갑자기 인력거꾼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요. 네. 아, 더운데. 아, 그래도 뭐 저 뜻이 통합되는 거죠. 네네. 박정희 차장님 그 저 조직의 뭐 부장님이나.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부장님은 잘 알아들으셨겠네요. 아, 그런가요? 저희 부장님은 비슷하죠. 네. 자, 오늘은 혼조네요. 코스피 좀 내리고 코스닥은 좀 올랐는데요. 네, 오늘 분위기는 뭐 사실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왔다 갔다 계속 하고 네. 있습니다. 미국도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뭐 막판에 반등하고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우리도 예. 시작은 안 좋았는데 장중에 플러스가 났다가 예. 또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예. 오늘 뭐.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조금 심하진 않지만 등락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14포인트 하락해서 212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예. 반대로 코스닥은 9포인트나 상승해서 751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승률로만 보면 코스닥이 훨씬 더 코스피의 하락률보다 컸군요. 코스피는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두 배인 0.3%가 상승했으니까요. 예.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훨씬 더 좋은 날이었는데 네. 이게 코스닥이 좋긴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르는 애들만 올랐거든요. 네. 오늘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를 보면 519종목, 네. 하락 종목은 무려 730종목. 더 많았네요. 네, 1.3%가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것은 이 얘기는 뭡니까? 바이오가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늘 네. 상승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알테오젠 그때 이다솔 차장이 첫날 오를 때 얘기했었는데 오늘 뭐 급등을 하면서 죽은 뭐지만 네. 뭐 그런 쪽이 다 오르다 보니까 예. 시장이 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컸고요. 예. 이뿐만이 아니라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반도체 예. 장비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는 안 좋았는데요. 네. 수입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죠 뭐. 오늘 수출 데이터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네. 마이너스 7.5%가 나왔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일평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래일 수가 하루 반이 더 많았거든요. 네. 1.5일이 거래일 수가 작년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데이터가 마이너스 7.5%가 나왔고 예. 일평균으로 보면 마이너스 16.2%로 부진했습니다. 마이너스 7.5% 들을 때까지만 다행이다 그랬는데 네. 역시 두 배 이상 안 좋아졌군요. 이게 중국이 좋다고 우리가 꼭 좋아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 6월 달에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수출은 250억 달러, 수입은 245억 달러로 각각 7.5%, 12% 감소했습니다. 예. 이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6% 증가했거든요. 네. 뭐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 7.5%인데 2.6% 증가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예. 선박이 36% 증가했습니다. 근데 선박은 이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의미를 둘 수는 없고요. 무선통신이 11%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휴대폰 4월... 잘 팔렸다는 얘기예요? 네. 4월 달에 예. 화웨이가 전 세계 1위 삼성전자를 제치고 네.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예. 5월 6월부터는 아마 이게 미국의 제재? 뭐 이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지금 당장 영향을 줬을진 모르겠지만 인도랑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이 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선통신은 예.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승용차가 마이너스 36%, 어이구. 석유제품이 마이너스 40%, 예. 가전제품이 14%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5% 증가했고요. 싱가포르이 17% 증가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야, 중국이 15%나 증가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죽을 썼다는 얘기네. 네. 미국이 10%, EU가 14%. 아직까지 선진국은 좀 이제 수요가 안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수입 쪽인데 수입 쪽에서는 반도체가 1% 수입이 증가했고요. 네. 중요한 게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무려 113%가 증가했습니다. 수입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수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네. 뭔가
이제 우리도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설비 투자. 그렇죠. 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비를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잇따르게 뭐 대규모 투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5월에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네. 오늘 뭐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 가면서 10%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반도체 장비 쪽에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렇군요.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와 함께 시총이 굉장히 큰 쪽이 반도체 IT 쪽이거든요. 예. 오히려 제약바이오보다 더 큽니다. 그 종목수가 많으니까. 종목수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상승 종목수는 많지 않았고 오늘 북한 관련된 리스크, 뭐 북한이 뭐 ICBM, SLBM, 뭐 그다음에 지금 그 북한 쪽에서 그 확성기, 예. 대나 확성기 뭐 다시 또 이거 사용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 오늘 대북주들이 오늘 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였고 네. 그다음에 주가에 이제 흔들림을 줬는데 이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6원 20전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1215원 80전에 원달러 환율이 마감을 했고요. 뭐 코스닥 쪽에서도 뭐 사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대형주들 강세를 좀 보인 그 말씀하신 김에 외국인 뭐 기관 그 동향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코스피 네. 코스닥 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5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아, 기관은 하네요, 1900억 순매도했습니다. 예. 오늘도 개인만 4300억 순매수했고요. 이 정도 판 거 기준으로는 뭐 이렇게 소소하게 빠진 거네요. 요 정도만 팔아줘도 그냥 1% 이하로 빠진다 이거죠? 그렇죠. 오늘 뭐 예. 양매도 했지만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네. 코스닥 쪽을 보면 기관이 391억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 외에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220억, 예. 개인이 87억 순매도하면서 수급은 뭐 여전히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리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이 이렇게 폭염주의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복날이란 얘기잖아요. 슬슬. 네. 네. 그러면 복날에 많이 오는 것 중에 네? 삼계탕. 우리 냉장고에도 지금 그 마니커에서 지금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갈 때 몇 개 드릴 테니까 갖고 가세요. 네. 네? 네. 저 집에서 그냥 편하게 드시는 삼계탕 저희 냉장고에 가득 있거든요. 네. 그 많이 올랐다며요. 육개 관련으로. 중국이 네.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 수입 제한하겠다 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지금 언론 말로는 굉장히 뭐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영향에 오늘 육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게다가 날도 엄청 더웠고. 그러니까. 이게 계절성이 있는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육개 네.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지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분할한 지 얼마 안 됐고 한데 네. 오늘 30% 올랐고 상한가. 상한가고요. 마니커 FNG가 4% 올랐고. 우리 저 몇 개 주시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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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끓여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네. 오늘 육개 관련 주들이 오늘 좀 강세. 날씨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 미국의 가장 큰 육개 관련 회사가 타이슨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도 영향을 많이 받겠군요. 타이슨 그렇죠. 푸드라는 데가. 타이슨 푸드 수입 중단 네. 하면 사실 육개를 수입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국내도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 기대감이 오늘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실은 이제 닭이 미국 아니면 브라질이 제일 많이 키울 텐데. 브라질 지금 코로나가. 브라질 지금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실제로 뭐 600만 명이라는 설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WHO에서 신규 예. 확진자가 18만 3천 명이었다. 3,020명. 역대 예. 최고치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뭐 애플 스토어 폐쇄한 거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18만 3천 명 중에 브라질이 5만 4천 명. 아우. 역대 최고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렇지. 근데 이거 믿을 수 없다는 게 이거보다 적다라는 게 아니고 훨씬 더 크다라는 네. 이야기일 테니까 네. 이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지금 선진국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코로나가 좀 잡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우리나라가 안 줄어요. 지금 다시 늘어요. 그렇긴 네. 하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뭐 네. 그때처럼 몇백 명씩 늘어나는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글로벌리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지금 3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3만 6천 명이 거의 최고치였거든요. 주말 기준으로 이게 최고치래요. 주말 기준으로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애플 스토어 이거 문 닫는다. 이게 271개 중에 11개 매장 문 닫는 거거든요. 5%? 네. 그거 네.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5-6%. 그런데 오늘 네. 우리 시장에서는 BH나 애플 네.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처음에만 그렇게 돼서 조금 더 시리어스해 심각하면 또 닫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애플의 오프라인 매장이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한 8% 정도뿐이 안 됩니다. 다 닫는다라고 하더라도 8% 그래요? 매출 손실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중국이 문을 다 닫고 아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그런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겠지만 예.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뭐 BH가 4%씩 빠지고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심리적인 영향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담감들이 애플 관련주에는 영향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 WHO의 신규 확진자 뭐 최고치다 미국도 뭐 다시 최고치 친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더 이제 그 미국 정부라든지 연준의 어떤 유동성 공급은 더 나올 거고 그러면 과연 더 확진된다고 해서 장이 빠지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긴 하겠어요. 일단 이제 저희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보고서들이나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은 안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예. 2차 확산이 있더라도 경제는 계속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예. 문제는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입니다. 네. 지금 확진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는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스페인 독감 이야기할 때도 확진자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차 때보다 2차 때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걸렸다는 얘기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사망자가 늘어나면 셧다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확진자 수보다는 사망자 예. 수가 늘어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산업인식 변화가 시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예.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예.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는데 성인 남녀 3,781명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예. 인식도를 조사를 했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였던 건 맞습니다. 대표 그룹으로는 그렇죠. 대표 그룹은 1위였고 네. 대표 산업도 IT였는데 네. 그 다음 순위를 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죠. 예. 대표 산업으로는 IT, 인터넷, 전기전자, 자동차, 대중문화 사업 이런 거였고 대표 그룹 1위부터 7위까지 보면 삼성, LG, 3위가 카카오였습니다. 웬일이래요? 카카오가 재벌 그룹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네. 이게 시총으로 보면 SK도 있고 현대차 그룹도 있는데 네. 카카오가 현대차를 누르고 이미지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예. 이걸 봤을 때 지금 뭐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개인들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주식을 살지 순위가 매겨진다라고 보이는 거죠. 시가총액이 아니라 네. 아 이들이 보는 이 산업의 순위는 예. 카카오나 이런 게 엄청 올라가 있구나라는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미래 산업은 뭐가 이제 가장 높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 1위는 당연히 IT 인터넷이었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도 있고 네이버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2위가 대중문화 산업이라고 응답자 중에 40.9%가 음악, 영화, 패션, 뭐 맞습니다. 한류 이런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중공업 산업은 미래 유망 산업이라는 인식에서는 많이 밀려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하면 3프로 TV도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빨리 상장하셔야죠. 상장. 빨리 상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좀 더 하면은 뭐 재벌 된다는 얘기 듣겠네. 자,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시황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